자, 선생님은 뒤 보시면은 이제 갓태어난 레오파드 개코가 탈피를 못했어요. 이제 이걸 안 벗겨주면은 이제 애들 죽을 수도 있는데, 이 친구는 너무 이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탈피를 되게 못해요. 이럴 때는 이렇게 조금씩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예요. 뭐 핀셋을 갖고 오라니까 그치 똥 같은 거 갖고 왔네? 죄송합니다. 그래, 괜찮아, 소용아. 자. 그치, 레이더야. 요즘에 한참 키우고 있는 이제 패턴이 없는 레이더. 자, 이런 식으로 좀만 도와줘도 애들이 충분히 탈피하는 데 도움이 돼. 근영아, 핀셋 좀 갖고 와주라, 뾰족한 거. 뾰족하고 작은 핀셋 좀 갖다 주라. 민준씨, 조그만 핀셋이야, 그거? 저 봐요. 민준씨보다 제가 더 중요하니까. 오, 이거 좋다. 자, 이런 식으로만 좀만 도와줘도 자기가 스스로 충분히 벌 수 있지. 갖고 왔어? 없어. 아니, 민철이 쓰던 거 뺏었어, 괜찮아. 블루탕 키우면 진짜 1년 줬어. 블루탕 없어. 그냥 블루탕 없어. 자, 됐습니다. 이걸로다가 눈 아래 있는 거랑 그리고 등에 있는 거 어느 정도 벗겨줬으니까 나머지는 스스로 벗을 거예요. 자, 엉덩이 쪽만 살짝만 벗겨주고 끝내야겠다. 친구 몇 살? 14살. 14살? 중1이요. 중1, 나랑 동갑이네? 네? 귀여워. 얘들아, 벌써 국문학 숙제 풀 시간이야. 빨리 가야지. 아니에요. 망쳤어. 국문학 숙제 망쳤어? 아니요. 영어 숙제 망쳤어요. 형 옆에 있는 이 소영이 누나, 소영이라는 누나한테 영어 과외 받아봐. 영어 되게 잘해. 소영아, 사과가 영어로 뭐야? 애플. 애플? 스펠링이 어떻게 돼? APPL. 야, 이 정도면 그냥 100점짜리인데. 원어민이지, 이 정도면. 자, 이걸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벗겨졌으니까 다시 넣어주자.